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예. 여러분, 오늘의 신문명은 바로 K-좀비물입니다. 지우와 난리가 났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K-좀비를 만들게 됐는지 흑석소피를 오늘 알러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문명 K-좀비물! 담 걸려. 어땠어요? 좋아요. 안 좋으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저 오늘 분장해 주러 오셨잖아요. 저는 특수 분장 하고 있는 신지혜라고 합니다. 멋있다. 특분 특분. 어, 그러게요. 제가 맞춰봐도 돼요? 네. ISFP. 아, 아니에요. 두 개는 맞아요. ISTP. 세 개 맞았어요. ISTJ. 맞아요. 아, 역시 좀비 분장 하려면 T여야 되는구나. 아니, 왜냐면 좀비물 진짜로 잘 보는 애들이 T들이 많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차피 저 분장이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F들은 그 막 누구 죽이고 막 하면은 막 몰입하고 막 내가 좀비 된 것 같고 해서 너무 슬프고 아프고 못 보거든요. 전혀 그런 걸 감흥 없으시죠? 네. 어떤 거 하셨어요? 지우학. 지금 우리 학교는? 승리호, 보이스, 박승재현 아직 개봉 안 한 것들이 더 많아요. 아, 가수의 또 커리어를 갖고 계신 정말 짱짱한 우리 특수 분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일단 그러면 예, 앉아서 저희가 직접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세팅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어머, 뭐,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아, 현장 가면 네. 다들 더러워지지 말라고 일단 까만 민족 피부 패치인데. 난 이거 피스만 봐도 아픈데 아무런 생각도 안 드세요? 이걸 저희가 사진 보고 모델링 하는 거여가지고. 모델을 어떻게 해요? 3D 프린터로 뽑으세요? 유토라고 네. 그 기름 흙? 아, 토! 기름 유, 흙토! 그거는 왜 필요해요? 선풍기는? 알코올 베이스여갖고 약간 냄새를 싫어하셔서 피를 만들어서 오. 저희가 그러니까 피를 뭘로 만들어요? 거의 대부분 물엿 베이스에 왜냐면 식용도 돼야 해서 그건 뭐예요? 이거 렌즈 좀 있다가 렌즈 끼면은 앞이 그렇게 안 보인다면서요? 되게 뿌여서 시야가 좀 안 보이는 렌즈가 있고 저 좀비 그러면 나오시는 분들은 페이를 더 받겠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연상호 감독님한테 예, 가가지고 제가 또 좀비 시켜달라 해야 되거든요. 감독님 저 쓰실 생각 없으세요? 아, 그럼요. 네, 가세요 감독님. 시켜달라 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 배우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본인의 일만 하시면 되니까 알 필요가 없죠. 연상호 감독님 보고 계시죠? 절 안 쓴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 드디어 내가 K-좀비가 되는구나. 너무 태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기 진짜 잘하시는데. T들이 그래, ST들이 그래. 좀비 안 무서워하는 그런 ST? 일단 패치 먼저 대볼게요.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 그거 먼저 대보는 거예요. 기분 나빠. 상처 생기는 기분이야. 코까지? 어머.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붙여보실라 하시네. 보통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선생님? 뭐 완전 풀 패치면 막 1시간 반? 길게는 진짜 3시간 걸리신 분들도 있었고. 이 상처가 추가될수록 금액도 올라가는 건가요? 왜 눈웃음 치세요? 제가 실장님이 아니어가지고. 아, 그래도 이거는 그냥 정보성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보통 제가 듣기로 이제 120에서 150 정도 든다 들었어요. 그럼 좀비 떼들 나오는 그런 씬은 막 한 방에 막 몇 천만씩 날아가는 거네요? 그 진짜 네. 엄청 많이 할 때는 그 보조 출연자분들은 진짜 피만 할 때도 있었어요. 하루에 좀비 분장은 몇 명까지 해보셨어요? 그때가 300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12시간 분장했어요. 네. 한탄 크게 땡기셨네요. 분장을 하다가 딱 시간을 보는데 12시간이 지난 거예요. 프로페셔널한 그런 ST? 왜요? 지긋지긋해요? 지긋해요? 아니요. 그 뭐 보시는 거예요? 접착제예요. 근데 이렇게 특수 분장하고 나면 지우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클렌징까지 끝나야 저희 끝나요. 아, 진짜 되게 전문성 있는 일 하시네요. 정말로 프로페셔널한 일. 선생님 아니면 안 되는 일. 너 아니면 안 돼.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없이는 안 돼. 너 없이는 안 돼.
붙일게요. 네. 전혀 전혀 흔들림 없는 OST. 어떻게 된다. 이 접착제는 이 이제 인체에 해롭지 않은 이제 무해한 것들로 네. 이루어진 접착제인 거죠? 네. 이루어진 거의 할리우드에서도 이거 쓰고 되게 아~ 전 세계에서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 근데 피부가 약간 약한 편인데 이런 접착제 막 해도 돼요? 네. 냄새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세네. 근데 제가 댓글을 몇 개를 찾아봤어요. 외국 좀비는 약간 핏기가 없고 사악해 보이는 악마 느낌이면 한국 좀비는 피부가 썩어가고 상처 투성이로 많이 차이가 나는 시체 느낌이라고. 지역하면서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아. 약간 서양 좀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약간 해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되게 골격을 살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좀비는 그런 거보다는 약간 뭔가 더 사실적, 뭔가 갓 죽은 좀비처럼. 도움 많이 됐던 게 뭐예요? 대동맥 기형? 막 이런 것도 막 찾아보고 이런 수포도 다 모양이 달랐거든요. 괴사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괴사? 사실 그런 게 자료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개한테 물린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버스나 뭐 지하철에서 막 괴사 찾아보다가 뒤에 사람이 막 신고한다거나 112에. 아 그런 적 있어요. 저 찾아보다가 뒤에서 약간 의대생인 줄 알고 약간 말 걸어가지고 저 아니라고. 아 의대생이시냐고 말 걸었어요? 네 청량리역에서 그 청량리역에서. 위에. 청량리역은 아무래도 조금 서로 말을 거는 분위기가 있죠. 있죠 있죠. 청량리랑 회계 쪽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리를 피했어요. 우리나라 좀비들은 왜 이렇게 빠를까요? 느리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긴장감? 이런 것 때문에 K-좀비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분석적이시네요. 근데 이렇게 말 많이 분장받는 사람 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근데 할로윈 때 인태원에 좀비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 어떠세요? 거기 네. 나가면 네. 저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돈으로 보이시는구나. 좀비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높은 목소리. 그 주변에 그거를 떼시는 거예요? 여기에 접촉제를 발라서 붙이고 여기 주변에를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자연스럽게. 저도 잘 보고 싶어요. 징그러워? 아니 아직 안 징그러워요. 아직 채색이 안 돼가지고 패치 붙인 거를 자연스럽게? 진짜 본인 피부랑 약간 없애주는 MBTI예요. MBTI요? 맞춰보세요. ENFP? 그게 바로 나예요. 좀비 TI 해볼까요? 선생님 만약에 좀비가 됐어요. ISTJ인데 그냥 그렇게 열심히 안 달릴 것 같아요. 아 ISTJ는 사력을 다해서 인간들을 막 공격하러 다니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냥 배고프면은 그때만 이러고 그때만. 근데 지진이가 그냥 맨날 네. 사람 보면 반가워서. 반가워서? 오산이에요. 아 그래요? 경기도 오산입니다. 방금 정색하신 거 나만 봤지. 이건 무슨 작업이에요? 바로 만드는 거예요. 아, 좀 더 현실감 있게 새로운 상처들을 살짝씩 네. 스크래치를 내시는 거구나. 텍스처를 만드시는구나. 네. 선생님 이거 냄새도 왜 그래요? 썩은 마라탕 냄새나. 아 진짜요? 좁이 여기를 잘하게 되네요. 그래서 냄새 내뱉으려고 그건 또 무슨 약품이죠? 이거는 코팅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바로 이제 채색 들어갈 거예요. 냄새 때문에 말 못 하겠어. 분장 과정이 좀비가 되어가는 과정이네요. 이제 채색할게요. 오, 채색한다. 대박, 대박. 어머, 어머, 물감 좀 봐. 아, 이게 나 피부색에 맞춰서 색깔 있구나. 죽은 것처럼. 죽은 것처럼? 약간 톤이 살짝 이런 톤. 어, 저 술 많이 마시면 그런 톤 되는데. 제가 어제 더 많이 마시고 올 걸 그랬나봐요. 이거 냄새 조금 드시죠? 우와. 아 이거 최저식으로 절대 못하겠다 연사관는데 그러니까 연사관는데 우리 그때가 8,590원이었잖아 가능히 싸게 해드릴게요. 얼마요? 지금 8,500원. 아 네 아니 최저 20만원 받아야 돼. 어때? 20만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연사관도니 힘들겠는데? 지금 약 선생님이 시작하신 지 1시간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오래 걸리고 진짜 좀비 같아.
징그러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는 종기같이 표현이 된다. 이게 다 연구의 결과 아닙니까? 개사 찾아보고 수포 찾아보고 개 물린 거 찾아보시고 막 그죠? 좀비마다 컨셉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컨셉이 있어요? 여기 지화가 약간 사람인데 약간 바이러스 전염된 약간 그거를 원했어요. 외국 분장팀들이 K-좀비 보고 뭔가 경각심 느끼지 않았을까요? 느슨해진 좀비판에 약간 긴장감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럴걸요? 선생님은 국가대표입니다. 빛나는 사랑 눈물을 사랑 위 한 번만 봐주세요. 올림픽에서 정식 채택돼야 될 종목입니다. 특수분장 종목 이런 거 생기면은 솔직히 선생님이 세계 1등 먹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완전 아니요. 선생님 빛나는 사랑 코 옆에 조금만 와 진짜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귀 조금만 붙일게요. 예, 예, 예. 우와 좀비 같아? 난 모르니까 놀라시네. 안 놀란 척하기는. 연기가 진짜. 너무 영혼 없이. 연기가 진짜 좋으신데요. 아, 연기 쓰세요. 코에 피 좀 묻혀도 될까요? 네, 네, 코 네. 피처럼. 어? 아, 거기다 묻힌다. 코에. 맹구 아니에요? 어, 이거 근데 진짜 달달하다. 맛있는데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아, 너무 무서워. 어떡해. 프로포즈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왜 눈을 감고 있다가. 떠도 돼요? 너무 궁금해. 생각보다 나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징그러워. 어떡해. 싫어. 무서워요, 선생님. 이게 렌즈도 엄청 커요. 눈 감아주세요. 지금 마침 선생님 배우분들 오셨다니까 제가 이 몰골로 한번 배우분들 한번 맞이하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원래 등장하는 씬을 한 번씩 찍고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저희가 원래 입장하는 장면 한 거씩 찍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안 놀라시는데? 많이 보셔가지고요. 다른 사람 놀랄 거예요. 진짜요? 네. 확실하죠? 안녕하세요. 아, 이 갈수록 조금 힘들어지네. 우와. 놀리시는 거 아니죠?
삼첨 분식! 여러분 삼첨이 왜 삼첨인지 아세요? 1첨 떡볶이, 2첨 토핑, 3첨은 바로 사이드죠! 자 오늘의 메뉴! 첫 번째 떡볶이! 순살 치킨! 감자 폭탄! 신 대패 볶음밥! 어머 새로운 메뉴가 나왔어요! 바로 바지 크림 떡볶이! 아 맛있겠다! 베이컨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다니? 너무 맛있어. 신 메뉴로 고를만 하네요. 자 여기다가 그럼 순살치킨 감자폭탄을 찍어 먹으면 아 진짜 맛있다. 이건 나만 먹기 아까운 맛이야. 여러분 비싼 좀비 특수분장 삼첩분식이 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를 찾아주시는 삼첩분식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나머지 인터뷰도 보러 가셔야겠죠? 뭐라고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오셨습니다. 나갈 때쯤이면 우리 지우학이 다 공개가 돼서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우리 배우분들의 이런 이야기하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 예, 네. 편하게 하세요. 왜 그러세요? 제일 잘해요. 제일 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최남마 역을 맡은 조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학에서 이청산 역할을 맡은 윤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에서 운조를 연기한 박지우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요. 보니까 작년에 요 민증이 나왔더라고. 민증. 네. 나도 이제 어른이다. 어른 이렇게 올리셨는데 잠깐만, 킹 바트라쉬 쓰는 거 사실이에요? 당연하죠. 바트라쉬? 킹 바트라쉬. 킹 바트라쉬? 써요, 진짜? 쓰죠.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신세대시네요. 그쵸, 그 정도는 뭐. 예. 역시.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듣고 이러면 되지. 케이지 반내, 케이지 반내. 케이지 반내라고 맞는 게 맞아요? 맞아요. 뭐야? 이거 봐, 2001년 99년생 몰라. 진짜 세대 차이 느껴진다, 나. 지금 약간 기쁘시죠? 제가 혼자서 킹 바트라쉬 써가지고 다들 제가 도라인 줄 알았어요. 킹 바트라쉬. 그게 뭐예요? 킹 받는다 해서 이제 베리에이션을 계속 주는 거예요. 킹 받드라쇼. 하지만 2003년 우리 지우 씨가 고민해 주셨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찬영 씨 저희가 봤어요. 아 네. 또 낚시를 다니시더라고요. 찬영 씨 낚시 좋아하세요? 저희 삼촌이 낚시광이셔서 네. 삼촌 따라서 촬영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근데 2001년생 아니신지. 2001년생. 낚시가 손맛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낚시를 다녀온 이후로 도시어부를 많이 봤어요. 미리 뭔가 준비해온 듯한 이 멘트! 너무 지금 뼛속까지 느껴져요! 준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언어 유희를 시도하셨죠? 어머! 어머 뭐야? 아 잠깐! 속상! 속상! 와우! 했는데 이현 씨가 뭔데? 아 내가 댓글 달았구나! 물음표 뭔데? 지금 이현 씨가 뭔데라고 다시면서 본인은 되게 깐깐하게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뭐예요 대체? 이거 지금 본인 다 라벨링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ISFP인데 ISFP들이 미루고 미루다가 다 미루다가 그리고 맞아요. 근데 또 제가 하는 직업이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또 제가 의리빼면 시체거든요. 근데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눈을 끼치지 말아야겠다. 이거라도 열심히 하자. 잠깐만. 의리빼면 시체를 왜 준비해 온 거예요? 아니 너무 다들 무슨 아 삼촌께서 강태공이셔서? 미안한데 대본자 왔어요. 진짜. 말해봐요. 누나는 정말로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의리 빼고 시체예요 진짜로? 저 완전 읍배시거든요 읍배시 이 자기적인 대본들 완전 읍배시거든요 읍배시 대답을 하실 때 너무 연기조가 지금 무단해가지고 아, 진짜 해명할게요 언니가 뮤지컬 과라서 이게 좀 이게 있어요 아 나의 아버지를 죽인 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많이 하셨구나 아 진짜
파이팅해, 파이팅. 하나, 둘, 셋. 띠! 띠! 어, 자기들끼리 뭐 짜고 왔나 봐.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파이팅. 그래서 그런지 또 이 무무를 하셨는데 듀오악 찍는다는데 맞나요? 다 찍어치롱. 빨리 보여주고 싶... 10하고 요거에서 왜 말 주는 편한 거예요? 별 뜻 없었어요. 별 뜻 없었어요. 아, 왜들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다 자연스럽게 별 뜻 없었어요? 누가 별 뜻 없었어요를 이런 별 뜻 없었어요. 별 뜻 없었어요. 아 근데 제가 해명하자면 어떻게 드라마보다 일상이 더 드라마여서 제스처가 정말 막 하품할 때도 이렇게 하죠. 아 잠깐만. 정말. 이거 정말로. 잠깐만. 이거 정말로. 잠깐만. 나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일반 사람이 아무것도 정말. 이렇게 하고 두 번 톡톡해줘야 돼요. 진짜로요? 진짜로? 차에서 내릴 때도 맞아. 점프를 한번 하면서 약간. 아, 정말 근데, 정말 근데 제 말도 안 돼. 아니, 이거는 걸스데이 말고는 내가 맘맘맘맘맘맘맘맘 하지마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물론 제가 언니거든. 언니 누나거든요. 그래서 동생들과 한 발짝 친해지고자 이렇게 아 피곤해 약간 이런 것들 했었는데 아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엄청 재밌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아, 제발. 왜? 아, 여기 두 분은 이게 익숙해요. 네. 익숙해요. 자주 아, 봤죠. 아, 나 진짜 저 약간 지금 배신감 느껴요. 우리 한 팀이잖아. 배신감을 느낀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준 너희. 어떡해. 무슨 행동 하나하나마다 지금. 아 큰일 났다. 약간 자, 화이팅. 왜 갑자기. 화이팅. 아 너무 전날 팀플 약간 조명일 과제 발표 준비하시는 분들 같네요. 예. 나 어떡해. 지금 우리 학교는이 해외에서도 사실 공식 트레일러부터 1,000만을 훌쩍 넘어가면서 오, 전 세계 1위를 했대요. 와. 혹시 모를 일이니까 다 우리 한번 뱉어보죠. 예. 와. 1위를 했습니다. 야, 활동한 지우학밖에 안 봤다. 아,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인기 실감하시죠? 아, 이현 씨. 저희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고.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1,000만 뷰를 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직접 듣고 너무 놀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하트. 와. 소개를 드리자면요. 원작은 이제 웹툰으로 2009년에 정말 많은 인기를 예, 구사를 하면서 이것이 언제 영화가 되냐, 언제 드라마가 되냐 이런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이때 머리가 다 사자머리를 하고 다닐 때라서 아 맞아요. 웹툰에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 넷플릭스에서는 드론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준비가 나오니까 이거 부산행 아니야? 라고 뭔데? 무슨 일인데? 부산행이다. 현실과 현재 시대의 이야기들과 믹스앤매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예. 휴대폰이 정말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역할 안에서 각자 다 휴대폰을 찾고 휴대폰으로 서로 안전한지 이렇게 보는 장면도 있고 또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라이브 방송을 해서 거기 이제 막 스트리밍 하시는 뭐 유튜버 분들이 그 여기 뭐 좀비 도시가 돼서 와봤다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구독과 좋아요 좀비들 오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하고 막 구독? 좋아요?
눌러 달라기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고, 원작에서는 또 뭐 국회의원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들었는데, 새로운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좀 투입이 됐어요. 네. 맞나요? 그럼요, 그럼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해요? 기회는 날아갔어요. 아, 각박한 세상. 기회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질문 던져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된 거 맞죠? 아, 네, 네,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네. 죄송한데 여기 이거 이렇게 우리 지우 씨 귀 좀 봐주시겠어요? 약간 빨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 씨가 되게 의연한 척하는데 여기서 자꾸 여기 귀끝이 빨개지고 네, 있어요. 다시 잼민이라서 부끄럽단 말이에요. 다시 잼민이라서 부끄럽단 말이에요. 편하게 하세요. 예, 편하게. 제가 지민 언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장 동의할 수 없겠다는 얼굴로? 깜짝이야. 침착해. 침착해. 알았어, 언니. 아! 왜 저래! 아! 와, 근데 약간 기대하게 된다. 아, 정말요? 파이팅!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야, 이거 언제 끝나셨어요? 2020년 6월에 시작해서 네. 21년 2월에 끝났어요. 네, 근데 준비 기간까지 하면 사실 1년 좀 넘어요. 액션스쿨을 다녀가지고. 3개월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배우셨어요? 체력이 되게 중요해서 가자마자 네. 계속 뛰고 낙법 이런 거 배우고 네. 와이어도 아, 타고 맞다. 아, 맞다. 낙법 배웠다. 낙법도 하고 그리고 2인 1조로 때리고 맞고. 찬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실 그 책꽂이 위에서 뛰어다니신 같은 것들. 액션 하면 책장이 뒤에서부터 도미노로. 아, 실제로 넘어갔어요? 네. 너무 무서워. 그래도 이제 제가 평소에 축구를 좀 했어가지고. 어, 갑자기 거만한 표정이 되셨네. 평소에 축구를 했어가지고. 평소에 축구를 했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살짝 여유를 갖고 할 수 있었어. 이 정도까지야 따라잡히진 않겠다. 이 정도까지야 따라잡히진 않겠다. 난 소니 후인데 그렇게 하신 거죠. 아, 그리고 그게 책장이 정말 하루 종일 넘어가는 거를 촬영하다 보니까 책장을 하루 종일 일으켜. 심지어 책이 꽂혀 있잖아요. 책장을 세우고 늘 배우들 감독님들 한 몸이 돼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했었던 씬이었군요. 그 장면을 4일을 찍었는데 끝나고 그날의 편집본을 봤어요. 다 같이 보면서 다들 막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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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다 같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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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와, 와. 자, 하나, 둘,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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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 와. 제일 뻔뻔한 거 봐. 아킹 받아. 아킹 받아. 우리 보고 배워야 돼. 이거 아직 멀었다. 뭘 그러네요. 어쩔 시크릿 주주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서 저희가 각 화별로 명장면들을 좀 찾아봤어요. 2화 때죠. 이사기를 떨어뜨리는 운조의 가장 절친한 친구. 그쵸? 이사기가 물려가지고 이사기와의 옛 우정을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너 절대 죽게 못 놔둔다 하다가 탁 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또 하실 때도 실제 촬영할 때 같은 고2였어서 아, 실제 나이. 네. 실제 단짝도 대입시켜서 생각하니까 몰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보통 그 역할 맡는 거 자기 나이 역할 동감 맡기 좀 어렵잖아요. 저는 계속 저랑 같은 나이를 맡았어서 아, 괜찮았는데. 은희할 때도 동갑이었어요? 네네, 은희할 때 동갑이었어요. 아, 벌새를 2019년 올해 영화로 뽑으셨다고. 아, 저요? 네. 너무 좋아요. 나무익기야 그러던데요? 나무익기야 그러던데요? 야, 디지털 네이티브 닿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또 말씀해주시는 게 K-좀비의 특성들이거든요. 겁나 빠른, 겁나 유연함, 겁나 흔들음. 좀비 배우님들이 네. 세 팀이 있어요. 오. 무술팀, 안무팀, 배우팀. 어, 뭐가 달라요? 액션이 많이 필요한 씬들은 무술 좀비. 클로즈업 할 때는 배우 좀비 분들이. 변할 때는 안무팀 분들께서. 아, 다르구나. 그래서 안무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본 브레이킹 안무라고 해서 골절된 사람처럼 본을 정말 브레이킹 하는 거죠. 아, 근데 실제 저희들도 좀비 레슨을 받았어요. 받아봤어? 안 받았나? 우리 안 받았어. 아, 진짜? 찬영 씨 지금 금시초문이라는 얼굴이. 아, 이게 안무 레슨이
연락이 오면 좀비가 되는구나 를 아 모르는구나. 좀비 레슨을 받아 하면 아 나 좀비 돼. 저 좀비 돼요? 나 죽어 이러면서 약간 에이 나 좀비 돼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원작이 있어도 각색이 많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6화에 또 람나가 물려요. 절비라고 절반 좀비 나오십니다. 기존 좀 좀비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좀 인류의 좀비 형태가 좀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냄새도 잘 맞고 귀도 좋고 그러니까 세포끼리 좀 싸워가지고 인간의 본성과 그 좀비의 세포들이 약간 저기 속에서 맞아요 맞아요. 지킬앤하이드 같이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지킬앤하이드 역시 이거 뮤지컬 뮤지컬 사랑해요. 그리고 3화에서는 또 우리 다인 선생님이 또 나가면서 예 어 그럼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죠? 다 그날 울음바다. 뭐라고 하셨냐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 하고 대답하고 나가요. 좀비 떼가 있는 곳으로 대답. 되게 마지막 종례 느낌. 마지막 종례? 어떻게 맞아? 나 마상이야 진짜. 마지막 종례래. 맞죠. 너무 슬퍼요. 난 슬픈 좀비. 슬정. 별다줄. 요새 안 줄여요? 줄여요. 괜찮아요. 이렇게 맞춰주기까지? 별다줄. 뭘 또 물어봐! 먹어요. 여러분 뭘 또 물어봐요! 저 노력파. 왕킹 바드라슈 진짜. 왕킹 바드라슈. 케이지 맞네. 근데 지금 이게 역대급으로 잔인한 장면. 치미를 오 역대급으로 나왔다. 전 처음에 그게 제일 좀 잔인했어요. 그 미진이 캐릭터가 첫 등장했을 때 화장실에서 아 맞아요. 좀비를 이렇게 찌르는데 맞아요. 관통해요. 대걸레 그 마대자루가 입으로 나 그 스킵했잖아. 진짜 저도 진짜 이렇게 봤어요. 아 잠깐 이렇게 보긴 봐야겠고 제가 공포 영화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약간 이렇게 보지 막 야 이렇게 보지. 왜냐면 귀를 이렇게 막고 귀를 이렇게 막아 이렇게 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학교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미진이 나올 때 진짜 이렇게 좀 괜찮을 때 약간 요 정도 걸렸다가 마무리로 그냥 요거 대학 신입생들이 OT에서 많이 하는 게임이래요. 배워가야겠다. 새내기거든요 이제. 아 맞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종이컵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상대 걸 쳐서 떨어뜨리면은 이기는 게임이에요. 아~ 상대 종이컵을 쳐서요? 제 걸 안 떨어뜨리고요. 네, 안 떨어뜨리고. 절비 오세요. 예. 이런다 이거 가만히 있어 또 떨어져요. 어떠셨어요 우리 이현 씨? 너무 재밌었고 분장도 이렇게 2시간 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작품도 많이 분석해 오셔서 정말 너무 감동이고 읍씨 재밌게 봐주세요. 읍씨 읍씨 읍씨. 우리 지효 씨 어떠셨어요? 신세계였어요. 여기 촬영장이 되게 그래서 좀 꿈꾸는 것 같았죠? 만약에 다음에 나올 기회가 생긴다면 그땐 좀 더 텐션을 업해서 네 최연 씨 어떠셨어요? 아 저 오늘 다들 이런 거 말하는 게 너무 웃기네요. 예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또 하고 싶어요. 좀비컷 게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빵빵 아 오지 마세요. 시작이에요. 시작 무서워. 뭐가 있어. 조심하라고 절비. 좋아 절비 대 인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퇴근하자. 안녕. 인프제. 땡. INTP.